욕실의 거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일본 괴담 욕실의 거울의 괴담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아이, 좋아요. 여기 사인해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유, 그래도 젊은 나이에 흥정도 잘 하시는구만. 잘 부탁해요. 잘 됐네, 토모야. 화장실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섭섭한 소리를. 공공 화장실이나 공동 욕실 같은 걸 사용하면 얼마나 불편한데. 역시 그런가? 누가 들어가 있다면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아, 여자구나. 누가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변보는 중에 누가 들어오면 긴장도 해버리고, 여러모로 많이 불편해. 짜증나고. 그리고 네가 흥정해서 그렇게 차이도 안 나던데 뭐. 빨리 집을 보고 싶다. 먼저 가볼게. 성질도 급하긴. 빨리 가봐. 아, 둘다 여자예요? 토모야도 여자야? 얜 남자 아니에요? 좋아, 이곳이구나. 얘도 여자였어?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얘도 여자, 남자 같은데? 금발의 남자 아니에요? 얘는? 아까 걔는 여자 맞고. 친구는 여자고, 아, 양갈래야? 아, 그렇구나. 하나 노안이 와가지고. 양갈래였구나. 안녕, 나는 토모야라고 해. 내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남자라는 오해를 많이 받지. 하지만 난 여자라규. 오해하지 말길 바래. 응? 내 이래봬도 얼마나 소녀소녀한데. 원피스 입었어. 이게 원피스로 보여요? 그냥 교복 입은 것 같은데? 난 그냥 교복 같이 보였어. 너무 작아. 자판기다! 지금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다. 컴퓨터님 와서. 아니, 근데 이거는 쯔꾸루 게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쯔꾸루 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성은 거의 없고, 그냥 쯔꾸루의 그 시스템을 이용한 괴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인가? 나는 웬 끝방이네? 바로 저기로 떨어지면 추락사 하나요? 후, 오늘부터 잘 부탁해. 오. 여기가 내 집. 마이 홈, 따라다다다. 따라다다다. 짐도 다와 있구만. 가구가 있다길래 챙겨온 건 별로 없지만, 뭐. 좋아, 일단 옷부터 갈아입을까? 지금 가져온 옷도 넣을 겸.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캐릭터를 가끔 한 번씩 움직여 보는 거나 엔터를 치는 것.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거. 우선 옷도 좀 넣어두고. 못 벗는다, 못 벗는다. 몰라, 못 벗었어. 갈아입었어. 금방 와서 그런지 몸이 피곤하네. 눈좀 붙이자. 붙여? 눈을 붙이래! 저 붙이자는 여러분 그 저기 택배 붙인다, 편지 붙인다 할때그 붙이자 아닙니까? 눈을 붙인다. 눈이 내 눈이야. 마이 눈, 내 눈.
띵동. 네, 눈붙이러 왔는데요. 네, 착불이요. 착불입니다. 평범한 가구다. 평범한 가구다. 파로마! 평범한 가구다. 짐이다. 짐이다. 화분이다. 탁자다. 의자다. 쟤는 안 하네. 저는 전을 붙이자 이건 줄 알았습니다. 이거 더 잔인하잖아요. 전을 붙인데 눈을 붙이자. 이제 우리 명절이 되었으니까 우리 아이고 눈 전을 한번 붙여 먹어볼까? 안구전. 오, 뭐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진지해져야 돼, 우리는. 이미 늦었나요? 좀 씻어야겠어. 냄새나. 정수리 냄새가 여기까지 날 줄이야. 씻어야지. 오, 겁나 넓어. 우와, 말도 안 돼. 비데다. 우와, 비데도 있어. 막 좋아해. 샤워기. 대박인데, 여기. 욕조. 씻는 다음에, 언제 씻어?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뭐 울렁울렁 했는데, 여기? 그죠? 씻는다, 씻는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이 겨털이 또 살았네. 이거 깎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거 똑같아. 내가 짱나 이거 진짜 짱나게. 때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진짜 오늘은 나는 잔치국수를 한번 먹어볼까 오늘 점심에는. 아이 시원하다. 어디 보자. 다 잠겨 있어. 어디로 들어온 거야, 그 인간? 그래. 문단속을 잘하면 들어오지 않겠지? 어젠 잘못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욕실로 가도 문제 없겠지? 욕실로 가야 돼 또? 아, 나 무서워요. 난 그냥 잘라 갈 거야. 야, 나 잔다고. 자라. 링겐.
잘 수가 없성. 답정너 욕실로 가야 해. 헐! 이 변태 새끼, 또 왔냐? 아! 본 건가? 내 곁을. 그래서 웃은 건가? 여긴? 뭐였지? 그 변태 새끼 어디 갔지? 이 새끼, 이 새끼 잡아가지고 내가 숙청이 났을 이 어그로 새끼. 뭐지? 어!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 지가 알아서 움직여! 어, 오토 기능이 있네요, 게임에. 아, 무서운데 노래나 불러야지.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아주머니, 잘 지내요? 응? 그 목소리는 토모야 씨 아닌가? 무슨 일이요? 아,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거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바로 해답을 알려주네요. 헐! 설마 그 사람 여자인가요? 아니야 남자야 남자. 그 사람이 약간 변태끼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들 곁털을 그렇게 훔쳐보곤 했다네. 그러다가 옆집 여자의 곁털 보다가 걸려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자살했다는 거야. 헐 대박. 나 남자야? 그래. 저 죄송한데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될까요? 남자가 자살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여러모로 찝찝해서요. 어쩔 수 없지 뭐. 사실 그런 방을 추천한 내 잘못이기도 하지. 인정. 그래 난 쿨하게 인정. 요즘엔 자기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인정. 응즉 I'm so sorry for all of you. 다 거짓말. 일단 방이 생기는 대로 연락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여보세요, 나야. 나 토모야. 저기 I'm so sorry for I love you. 나 미안한데. 응? 응? 어, 깜짝이야. 옷도 다 챙겼고 이제 다시는 여기 올 일 없겠지? 가볼까? 응? 어? 그러고 보니 여기 와서 서랍을 한 번도 못 봤네? 넣어둔 건 없지만 갑자기 급 궁금하네? 뭐 그렇잖아. 원래 공포라는 게 그냥 가도 되지만 꼭 뭔가 해보고 싶고 그런 거. 좋아. 뭐가 들어있나 확인하고 가야지. 야무지게 확인해야지. 헐 대박. 사진도 여러 가지가 있네. 헐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 정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기심에 열어보았는데 막 뭔가가 있었어.
그리고 부적 그렇지 부적도 있어야 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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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카메라?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지? 저런 저 변태 새끼 저거 잠깐만 문이 열려 있었나? 응? 깍깍 빨리 넣어 아 이거 그거구나 여러분 이거 난 이제 다 보니까 알겠어 이것도 제 방송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이거 그 회생무님 회생무님이랑 한 거 그거네 그죠? 내가 한 거였어 너무 제가 더빙이 산으로 가가지고